마취해서 깨지 않을 수도 있나요? 수술 중에 제가 깨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전신마취를 받고 나면 머리가 나빠질 수 있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구로병원 마취통증학과 과장을 맡고 있는 임병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구로병원에서 마취통증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원영주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마클에서 환자분한테 전신마취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면은 환자분들이 나 수면내시경은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신마취랑 수면내시경 할 때 수면마취랑 다른 게 어떤 점일까요? 환자분들은 대개 수면마취를 한 경험을 마취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사실 일명 수면마취는 의학용어로는 진정이라고 저희들은 말하고 있고요. 진정은 대개 의식은 저하되지만 자기 호흡은 유지되는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전신마취는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게 되면 중추신경계가 더욱 억제되면서 의식, 감각, 운동, 반사 반응이 소실되는 상태로 진행되는 진료 행위입니다. 따라서 전신마취는 마취통증학과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중요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수술하실 때 마취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만 마취과 의사가 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요. 수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마취과 의사는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전신마취 약체가 들어가면은 환자분들이 주무시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깊게 자기 때문에 숨을 안 쉬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기관삽관이라는 술기를 하게 되고, 그 이어서 이제 인공호흡을 수술 도중에 계속 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혈압, 맥박, 체온, 뇌파 같은 수치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환자분한테 조치를 취하고 또 마취 약제도 조절하는 행위를 계속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마취과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페어링 돼가지고 환자분의 매니지먼트를 거의 완벽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니터링도 더블 체킹이 되고 필요하면 이제 마취과 의사가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안전하게 마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수술 중에 제가 마취를 깨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을 가끔 하시거든요. 마취과 의사가 환자가 깨어있는 것을 알 수도 있나요? 네, 물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흔히 마취 중 각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외형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의식이 일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마취 중 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대개 외상 환자 수술이라든지 상과 수술, 심장 수술 이러한 경우에 마취를 깊게 하지 못하거나 주 마취제로 정맥 마취제나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그 빈도가 조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정맥 마취 투여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컴퓨터 기반으로 혈중 농도라든지 뇌신경 농도를 예측해서 주입할 수 있고, 이마에 센서를 부착해서 뇌파를 측정해서 수치화함으로써 마취 심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환자분이 자기 깨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수술하시는 분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실은 깨어나신 게 아니고 꿈을 꾸셨던 거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혼자만 막 이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의료진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악몽입니다. 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면 예,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반대로 마취해서 깨지 않을 수도 있나요? 가끔 젊으신 분들이 저 마취에 안 깨면 어쩌죠?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원래 이제 마취가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동안 마취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환자가 깨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전신마취가 들어가야지 환자가 마취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은 저희가 마취약을 끊거든요. 그러면은 5분에서 10분이면 다 깨세요. 환자분이 깨시면은 호흡이 돌아오면은 이제 삭관했던 거 관을 없애고 환자분을 완전히 깨워서
이제 회복실로 보내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뇌파 감시 장치를 통해서 적절한 마취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 중에 깬 것을 알 수 있듯이 깊은 마취를 또 빠지지 않게 저희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환자를 깨우게 되면 너무 안 깬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신 게 내가 전신마취를 받고 나면 머리가 나빠질 수 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임상적으로는 명백한 근거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마취를 했을 때 뇌신경 기능이 억제된다는 일부 결과들이 있는데 이때는 고용량의 마취제를 주로 사용해서 실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에게 임상에서 그 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취 중에 계속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혈압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뇌파를 계속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결과를 통해서 뇌 기능이 억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저희가 보통 머리가 안 좋아지면 대뇌에 산소 전달이 안 돼서 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전신마취하는 동안에는 대기보다 한 두 배 정도 농도의 산소가 투여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나는 다리 수술 받았는데 왜 제가 목이 더 아프죠? 치아 상태와 전신마취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가장 무서워하신 것 중에 하나가 수술 후의 통증. 핵심은 복합적 진통 방법입니다.